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 고위 공직자를 했던 분이 SNS를 통해서 올려온 글인데 최근에 이재명 사태를 보면서 분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인지 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아주 좀 길지만 그러나 여러 고사까지 적어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재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큰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개 지방 성남시의 장으로 있을 때 무려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만들었다는 자, 그리고 처음 자기가 설계하고 만들어냈다고 자랑했던 자가 그 돈의 행방을 찾아 나서자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다가 깊이 수사에 들어가자 갑자기 관련자들의 의문의 죽음이 이어졌다. 그것도 차례차례로 아까운 생목숨이 3명이나 참 무서운 인간이다. 만약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맡아서 다스린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몇백조, 몇천조의 검은 돈을 만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또 수천 명의 아까운 목숨도 지도자도 모르게 사라질 것 아닌가? 정말로 아찔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자다. 유리하면 내가 한 것이 되고 불리하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자를 어떻게 국가 경영에 책임을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제1야당은 지금이라도 대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지금이라도 그 대표를 바꿔라. 그뿐인가? 다큰 장남이 성매매와 불법 상습 도박 혐의로 고발이 되자, 자, 다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다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큰 아들은 내 품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살짝 비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큰 아들이 노벨상을 받아와도 다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할 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가 잘한 것은 내 탓이고 못한 것은 남 탓으로 돌리는 자에게 좌파들의 함성을 지르면서 와, 역시 우리 주군은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외쳐대면서 따라다니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찬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저 자들이 미쳤나 생각하다가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외에서 자기 내에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기 이재명이가 잘못한 거고 좌파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고 자기 검열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이들이 숫자도 많고 그러면서도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얼굴도 내비치고 당당하게 활동을 하는 거 보고 정말 이상한 세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천륜과 일륜을 저버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자와 비교를 하다니. 자, 벌써 들어온 것에 오염되면 안 되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자, 정상인이라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형수나 또는 남에게라도 그런 쌍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쌍욕은 평생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제1야당의 당대표라고 하니까, 자, 망조가 들어도 대단히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렴결백한 관리를 청백리라고 호칭하면서 그분들의 존함 앞에서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초기에 어수선할 때 청백리의 표상이 세 분이 있었는데, 세종과 같은 대왕이 없었을 것이란 생각을 감히 해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백리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 이런 청백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성군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황의정성 이야기입니다. 아들 셋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주색 잡귀로 방탕한 짓을 해서 골칫거리했을 때몇번 좋게 타일렀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밤늦은 시간까지 관복을 차려입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아들은 깜짝 놀라서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의정성은 자,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은 예의인즉 저는 지금 손님을 맞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둘째가 이 맹사승, 고불 맹사승 선생께서는 세종 초기의 이조 판서였습니다. 자, 그의 복장은 늘 허름하고 낡은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내를 건너가려고 집신을 뽑고 옷을 걷어 올리는데 한 젊은이가 이 맹고불에게 왔어. 자, 제가 내를 건너가야 하는데 제 옷이 물에 젖으면 안 돼서 그러니 저를 업어다가 건너에 내려다 주면 10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맹사승은 그 젊은이를 업어다 내려다 준 후에 자, 어디를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가십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부친이 맹사승 이조 판서와 친구인데 저의 관직을 부탁하러 부친의 서찰을 가지고 맹사승 어른을 뵈러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맹사승이다. 자네가 관직에 오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부친에 가서 자식 인선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서 관직에 보내라.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라. 하고서는 호되게 야단을 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벗의 자식이지만 잘못을 지적해서 야단을 쳤고 그 청년은 몇 년을 자숙하며 겸손을 깨달은 후에 말단 관직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례가 세종 초기 대사헌과 판서를 역임한 정갑손 선생께서 설하에 삼남 일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 정오가 효성이 지극했고 문제가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갑손이 함길도 관찰사로 있을 때 아들 오, 이 정오도 어느덧 헌칠한 대장부로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함경도 관찰사 재임 시에 조정의 부름을 받아서 한양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함경도로 돌아와서 밀린 서류를 점검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치러진 향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 오의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향시는 지금의 도청격인 각 도의 관찰부에서 치르는 지방과거입니다. 향시에 합격하면 생원이 되어서 한양에서 치르는 본고사인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정갑소는 즉시 향시 출제위원들을 불러서 정오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제와 채점을 했던 위원들은 채점은 공정했고 장원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세게 항변했지만 정갑손의 태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 관찰서로 있는 한 정원은 합격시킬 수 없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갑손은 셋째 아들을 불러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야, 내가 함길도 향시점이야 장원을 하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 아들 오 역시 미소로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버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후 정원은 경상도 외가로 잠시 내려갔고 그곳 향시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에서 장원급제 의사화를 꽂고 함길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청렴했던 정갑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초가집에서 평생토록 무명 이불에 부들 자리를 깔았고 비단 이불 한번 덮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수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조금의 부끄러운 마음 없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재명은 그 아들이 성매매와 상습 도박꾼이었음에도 조금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른 조국은 자식들에게 입학 서류를 모두 위조해서 입학시험 한번 치르지 않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게 했고 딸을 의사로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또 개탄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도덕 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일주일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몰렴치가 오히려 당당하게 호도되고 당연지사로 여기는 즉 물적 가치관이 횡행하는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 선현들의 검수하고 소박했던 천백리 표상 세 분의 올곧은 삶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닿아서 새겨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상의 글이 될 것 같아서 안전병이 욕만 쓰는 꼴은 아닐런지. 그래도 올바른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발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서 희망을 갖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와 이 독극물을 준비해서 여자 집으로 쳐들어가서는 딸이 보는 앞에서 그 독극물을 탄 이거를 여친 어머니에게 마시라고 강요했고, 또 이를 거부하자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여친의 어머니를 아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 여친의 아버지는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불구자가 됐다는 사실. 자, 이런 자를 변호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가 심신미약이라고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법원은 딸이 보는 앞에서 극약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난자해서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 범인 피의자는 바로 이재명의 생질이자 조카라는 사실에 더욱더 할 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이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으니까 개탄할 일이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례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청백리의 표상을 보였던 분들 세 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고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고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빗나가고 뻗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상대방이 뒤집어 씌워버리고 아니다 모른다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자기 이 회피를 하고 있는 이런 인물을 볼 때, 이런 자가 야당의 대표,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 이런 자가 시장 도지사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거기다가 다음 대선에 반드시 당선된다 라고 하면서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여기 필자가 말한 것처럼, 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다 이놈아,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쏟고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패상이 아닌가. 빨리 이걸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